유쾌한티에 슈아슈아. 안녕하세요, 유쾌한씨입니다. 오늘은 레트로이드 포켓3로 문라이트 게임 스트리밍 앱으로 구동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트리밍 게임 같은 경우는 기기의 성능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로 인하여 게임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와이파이 또는 LTE나 5G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실행하는 PC 본체의 성능이 중요하고 그 신호를 받아 화면에 출력하는 기기는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노트북만 있어도 최신 게임을 스트리밍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고사양 PC가 없어도 요즘엔 X클라우드를 이용해 최신 게임을 10년 된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레트로이드 포켓3를 이용하여 PC 본체의 게임을 실행하고 과연 잘 돌아가는지 정말 게임을 즐길 정도로 쾌적한지를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Come on.